네, 반갑습니다. 아, 최근에 캠을 바꿨더니만 그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피크를 쳐서 여러분들 듣기 싫으셨죠? 그래서 마이크를 또 바꿨습니다. 캠에 있는 마이크가 쓰레기예요. 캠은 좋은데 마이크가 역시 안 좋네요. 그래서 그 따로 전용 마이크를 하나 구매해서 이렇게 테스트 방송하는 김에 그 레버러지 영상을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탔는지 이제 기존에 좀 없던 외부에 있던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피셜 하시는데 조금 막 비난 섞인 막 댓글 뭐 이 새끼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차단해요 저는. 근데 이제 약간 그 경계선에 약간 킹받게 조롱식으로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댓글 단 거를 조금 더 설명해보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체크. 자, 오늘 유과장 세배 레버러지 하지 마라 하는 거에 소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이제 그냥이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 망한다는 사람 치고 논리가 늘 갔노? 어? 논리는 망한다는 애들이 늘 쓰는 논리인데 어떤 바보가 레버러지를 몰빵해서 한번 투자하고 쉬냐. 그리고 망한다는 애들 특징이 직접 해본 적 없음. 그냥 과거 데이터나 저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 가져와서 하지. 끄끄끄. 그리고 망한다는 애들 특징이 직접 해본 적 없다 이런 애들. 그냥 과거 데이터 저런 거 갖고 와서 그냥 말만 주딩이로만 떠드는 거다. 좀 새로운 논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좀 더 신박한 논리로 망한다고 해주길 바랍니다. 이분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타고 유입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조회수가 잘 나오려는 징조다. 뭐냐면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건 모아가는 주식을 말씀드렸어요. 한 방에 몰빵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몰빵이 또 왜 나빠요? 이렇게 폭락했을 때 여기서 몰빵하면 괜찮은데? 이게 최고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자세히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레버러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내는 것 대비해서 수익률이 자꾸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잘해서 100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야 돼 원래는. 근데 이 상품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80, 70, 60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잘못이 없어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투자를 제대로 익히지도 않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런 3배짜리부터 모아가는 부분들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상품이나 구조의 한계를 명확하게 좀 알고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주 놀러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분도 약간 놀리는 걸로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혹시 비난하거나 욕하면 칼 차단이니까 요 정도 경계선에서 이렇게 놀리는 것까지는 제가 댓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분이 이런 댓글 나니까 인정, 키키키. 레버러지 특성상 몰빵 투자하면 망함. 이분은 또 알고 있는가 봐요. 레버러지 특성을 알고 있나 봐요. 충분한 현금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레버러지 망한다는 사람들 보면 항상 몰빵만 설명한다. 아, 참고로 이번 영상은 모아가는 걸 설명했어요.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상을 꼭 안 보고 댓글을 다셔. 영상을 좀 정독 좀 하세요. 좀. 네, 신규로 들어와서 영상 봐주신 건 고마운데 영상을 조금 정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레버러지 영상을 두 개 올린 게 있어요. 둘 다 봐주세요. 둘 다 짬뽕해서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느 하나만 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이 영상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이 영상을 올렸더니 요 영상만 보고 또 뭐라고 하네. 아, 발 환장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대1 대화를 좀 합시다. 이거 어떻게 좀 만나 우리 좀. 네, 제 메일 있죠. 요거 출연. 이거 좀 만나서 얘기를 해요. 만나서. 네, 혹시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거 아, 내 논리가 맞다 이런 분들은 와서 토론을 하세요. 저랑 인터뷰 신청하시면 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인터뷰하니까 신청 좀 해주세요. 아셨죠? 저희 지금 컨텐츠 거리가 너무 없어. 저는 막 이런 시황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이런 걸로 좀 뽑아야 되니까 연락 좀 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아, 그리고 요 댓글 달아주신 분 찾습니다. TBDB 뭐 9BX라고 되시는데 요건 이제 눌러보진 않겠습니다. 요건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SOXL을 4년 동안 모으셨답니다. 근데 3억이 수익 중이래요. 제가 댓글도 달아놨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락 좀 주세요. 인터뷰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상위 10%의 투자자를 꿈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진짜 상위 1%, 상위 0.1%가 봤을 때 유과정도 되게 미천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분들이 있다. 4년 동안 이렇게 모았는데 수익을 낼 수, 그것도 그 큰 금액을 수익을 내고 유지하고 있다면 이분 연락 좀 한번 주시고 어떤 모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자금의 운영 이런 것들을 한번 배우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꼭 가져보고 싶으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계신 곳으로 제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찾아가니까 찾아가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그 연락처를 좀 꼭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땡땡땡님이 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네. 지금까지 벌긴 벌었는데 고민된 후.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면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들어보고 그래?
저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벌었으면 님이 정답인 거임. 주식시장에선 돈 벌면 그게 정답임. 저도 벌었는데 그럼 저도 정답이잖아요.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으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코로나 폭락장 때 주가 오를 때 무슨 뭐 얼마 해갖고 1년 해갖고 몇 개월 해갖고 돈 뭐 1억 벌었다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유튜브도 막 새로 시작하고 채널에 출연도 하고 그런 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럴 때 한 100명 나왔다면 이때 나왔던 분이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은 한두 분도 안 돼요.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1년에서 2년, 3년까지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자산이 이렇게 쌓여가냐 이거예요. 자산이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다니까요. 네? 저 코로나 때 그 상승작 때 있죠. 1년 반 동안에만 랠리 나온 것만 보면 저도 수억 벌었어요. 그때 저도 방송 나가고 책 쓰고 했으면 좀 떴겠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한 85% 배턴 했는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때 수익 낸 분들 지금까지 수익 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질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본질을 단단하게 모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지수 ETF부터 성장주들, 그 다음에 배당주들, 채권 모아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그리고 3배 레버리지는 더 작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더 작은 걸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찌글찌글찌글찌글 올라갈 때 얼마 갖고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려요. 250만 원 갖고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수익을 맨날 내는데 왜 250만원 갖고 밖에 안 해? 500만원이면 2배고, 700만원은 뭐 1000만원이면 4배고, 8배씩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60%가 떨어지면 죽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40% 정도 있을 때 제가 250만원 정도 여기까지 한 250만원 밖에 없었어요. 그죠? 요때 40% 떨어졌을 때 750만원이었죠. 그죠? 요때 얼마예요, 요때? 요때 한 1200 얼마까지 모았다가 다시 여기서 팔고 한 700에서 한 800만원 정도 모았다가 지금 다시 와서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60% 정도 폭락을 했는데 저 지금 마이너스 고작 7%예요. 투자 금액이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보다 많을 거예요. 몇 분들 제외하고는. 근데 그렇게 많은 저도 요거밖에 안 해요. 이런 본질이 없는 분들이 레버러지부터 막 진짜 막 본인 투자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레버러지부터 6천만원, 7천만원 물리니까 계속 물타갖고 지금 여기 와있는데 막 마이너스 30%, 40%, 50%인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면 좋아요. 근데 반등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리고 이분들 포함해서 많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올라가다가 짧게 반등 이런 것만 경험해 보셨다고. 이런 것만, 이런 게 짧게 하락했다 반등 나오는 것들만 경험해 보셨어요. 주식 투자를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할 거라고 하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짧게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 여기서 제가 한 2년 3년도 안 바래요. 여기서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횡보식으로 하락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다 없어집니다 시장에서. 제가 20년 가까이 투자해오면서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한두 명 본 게 아니라니까요. 저 투자클럽에 투자하시는 분들 한 명도 연락 안 돼요. 그분들 논리 없었을까요? 그분들 똑똑하신 분들 없었을까요? 자산가 없었을까요? 결국엔 다 없어져요. 이 본질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본질을 지켜놓지 않으면 없어져요 결국엔. 왜?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거든요 사람이 심리상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 반등한다는 기대감. 이런 반등한다는 기대를 앞에서 몇백 번을 학습시켜놨죠. 야 미국 주식 폭락하면 사는 거야. 근데 이렇게 1년 밀어버리죠.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적어도 유과장한테 5천원씩 내시고 펜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말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중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 없어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99.99999% 장담합니다. 물론 개 중에 0.00001%는 진짜 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빼고는 시장에서 없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투자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본인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 한 다음에 이것도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3배짜리 하는 거예요. 짤짤이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처럼 작은 돈으로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익숙해져 보세요. 한번.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우 가다가 야 재수 없으면 한 70%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해 보면 자기만의 그릇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작 250만원 갖고 하는 거예요. 고작. 하루에도 계좌에 몇 천만 원씩 없어졌다 생겼다 해요 제가. 근데 250만 원 갖고 한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또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한 달에 한 3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내 용돈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250만 원 갖고 이거 이상 번다니까요. 그죠?
야, 250만 원 갖고 뭐하러 해? 근데 이게 250만 원이 모으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도 얼마예요? 지금 올해는 많이 안 했으니까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생각이 나 있을 거예요. 그죠? 250만 원 갖고만 매매하는데, 사타 팔았다 하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7% 정도 되니까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또 많이 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점프 확 하겠죠. 막 이게 600, 800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도 250만 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네,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변동성이나 위험을 버틸려면 이 정도 금액 밖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250으로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는 금액을 늘리잖아요.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또 가잖아요. 그죠? 이럴 때만 늘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올라가는 찌글찌글찌글 이런 데서는 그냥 250만 원, 300만 원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 쏟아졌을 때 남들이 겁낼 때 오히려 여기서 담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죠? 그럼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욕심내지 않고 또 말씀드리죠. 욕심내지 않고 여기서부터 덜어내요. 한 500만 원 갖고만 또 끌고 가요. 왜? 또 쌍바닥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지금이 또 쌍바닥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오래오래 3년, 5년, 1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니까 레버러지를 먼저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레버러지를 저점에서 뭐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뭐 폭락했을 때 사면 수익 난다? 아직 깊은 하락, 긴 하락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건 이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죽어요, 여러분들. 진짜. 겪어보세요. 1년, 2년, 1년 반 동안 한번 겪어보세요. 죽어.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진짜 죽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요럴 때 있죠,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돈을 계속 넣어요. 그러니까 녹아요, 계좌가 다. 정작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정말 우량주들 있잖아요. 우량주들 막 빠지기 시작한다고 같이. 그죠? 그때 이런 것들을 사 모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폭락 났을 때도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아, 이런 거 한번 요럴 때 많이 조정받으니까 한번 담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었잖아요. 멤버십 게시판에. 근데 계속 물려있는 거에 물탄다고요. 3배짜리에. 욕망이 크니까. 야, 이게 반등 나온 몇 퍼센트.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2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한 마이너스 한 85% 갔어. 그러고 나서 한 500% 반등 나왔어. 다른 사람들 막 축제야. 와, 바닥에서 500% 반등 나왔다. 근데 난 아직까지 마이너스 45%야. 어떡할 건데요? 맞잖아요. 이렇게 반등 나면 본인은 마이너스예요, 계속.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또 내려가,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아씨, 반등 이거밖에 안 나와. 다른 사람들은 500% 막 수익 났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사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죽는다니까요. 레버러지는 일정 구간 동안만 투자해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더라도 비중을 진짜 막 10% 이하로 낮췄다가 다시 늘렸다가 여기서 팔고 또 낮췄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이런 식으로 비중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현혹되지 마시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제 팬분들은 본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장주, 배당주, 채권 이런 것들 단단하게 모아가는 플랜 쫙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세요. 그리고 이제 3배짜리 레버러지도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나는 뭐 맥스 금액 100만 원 갖고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거 갖고 이제 1년, 2년, 3년 해서 1년에 요거 한 3배 한 30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요걸 목표로 해서 아 10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20몇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돈 쓰기 충분하잖아요. 요런 용도로 한 3, 4년 해보고 아 좀 익숙해졌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금액을 좀 늘리세요. 아, 나 200만 원 갖고 해볼래. 나 300만 원 갖고 해볼래. 이렇게 늘려서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해지면 선물 같은 거 방향성 투자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상방하방 투자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즐겁게. 왜? 이건 재미없거든. 이건 너무 할 게 없어. 솔직히 저도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은 할 게 없어요. 왜? 안 팔 거니까. 뭘 하고 싶은데 너무 심심해. 본질은. 그래서 사실 국내 투자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투자도. 아셨죠? 심심하니까. 왜냐면 저는 사실상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 직장 다니실 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요거만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많아지시면 이런 것도 조금 조금씩 용돈 버리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하는 김에 이렇게 댓글 좀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4억 3억 수익 내셨다는 분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연 제보 이런 것들 많이 저 받고 있으니까 제보 좀 해주세요. 사연만 제보해 주셔도 좋아요. 출연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출연해도 좀 얼굴이나 이런 것들 부담스럽다 그러면 모자이크나 이런 음성 변조 다 해드리니까 꼭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회장이었습니다.